좀 우악스러우면서도 좀 웃기기도 하고 이 사람들이 아저 사람은 진짜 있을 것 같다. 사실 사람이 실제로는 좀 입체적이잖아요.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만들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전투력은 비슷할 것 같은데 결과론적으로는 마속도가 이길 것 같은 게이 사람은 또그 형사로서 사람을 이렇게 굴복시키는 또 이게 탁월한 사람이라 이 사람이 실제로 사람을 때려서 한 방에 KO시키고 제압하는 이런 과정들이 조금이라도 가짜같이 보이면 안 되겠다라는 게 제가 원래 또그 갖고 있는 조금 더 피지컬들을 조금 더 활용해서 하자. 제 영화 캐릭터 만드는 데 도구죠. 전략? 그런 게 없어요. 저는 그런 걸 몰라요. 그냥 자연스럽게 얘가 대면하고 네, 불러주면 감사한 거고. 이제 한국에서도 너무 소중한 영화들이 지금 많이 기다리고 있어서 충실하게 일단 하고 싶어요. 뭐 너무 좋았죠. 비스티 보이즈 이후에 아무것도 안 변하셨고 너무너무 편한 마음에 그렇게 연기한 것 같아요. 제가 영화를 찍을 때마다 거의 10kg 가까이씩 빼고 찍었어요. 이번에는 감독님이랑 얘기한 게 원래 너 상태로 해서 액션을 최대치를 쓰자. 작은 부상도 있었지만 어쨌든 다행히 잘 넘어갔고 머리를 처음으로 붙였었고 어떤 사투리를 쓰는 거는 처음이었어요. 사람을 한번 싹 바꾸는 작업을 이번에 해봤던 것 같아요. 처음으로. 정말 편했어요. 화면을 보면 진짜 맞은 것 같은데 거기에 그딱그 사이즈와 타이밍과 그런 걸 정말 기가 막히게 하시더라고요. 다행이죠. 진짜 이 맞으면 어떻게 제가 살아있겠어요, 정말로. 고구마라고 그러잖아요, 요새. 고구마. 악당들이 되게 세가지고 무언가를 막 심어주면 고구마들이 쌓여서 나중에 답답해지는데 이 영화는 오히려 나쁜 놈들도 막그 다른 나쁜 놈들까지 막 깨부시면서 가니까 좀 시원한 데 있지 않을까. 예.